얼마 전 러시아 동물원에서 쫄쫄 굶은 호랑이가 여자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평범한 사람들은 정신줄 놓고 목숨을 포기하겠지만 이 사육사 정신을 바짝 차린 뒤 호랑이에게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단다. 거기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호랑이의 시선을 분산시킨 결과 사육사는 우리 밖으로 도망쳐서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이 말 거짓말이 아니었네. 자, 오늘은 이 여자 사육사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 모셔왔는데 대체 얼마나 극한이었을지 같이 보자고. 딱 집중! 나, 산타. 어렸을 때 뭔가 좀 기묘한 생각을 하곤 했다. 그건 바로 동물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대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궁금했다. 실제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우선 고래는 위산을 비롯한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뱃속으로 들어간 인간은 금방 녹아버려서 죽는단다. 또 고래 뱃속은 엄청나게 넓긴 해도 그 안으로 산소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인간은 아주 서서히 죽는단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남자가 있다는 소식이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40년간 바다에서 가재를 잡아온 스쿠버 다이버 미셸 파커다. 운명의 그날도 어김없이 바닷가재를 잡으러 간 미셸. 평소처럼 바닷속 깊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느꼈단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미셸은 순간적으로 알아챘단다. 바로 고래가 자기를 삼켰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미셸이 눈을 뜬 그곳은 거대한 혹동고래의 입속이었다는데. 난...구나... 하며 호기하려는 그 순간 혹동고래가 급속도로 바다 위로 올라가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고 미셸은 그 틈을 타서 고래 입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데 그 이후 다행히도 동료들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큰일이 났을 거라는 주변 예상과는 달리 단순 타박상 외에는 큰 상처가 없었다는 점. 전문가들이 말하길 혹동고래는 사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한다. 이번 경우도 혹등고래가 물고기를 먹으려다가 실수로 남자까지 삼켜버리고 만 것 같았는데 혹동고래는 입에 낯선 것이 들어올 경우 바로 뱉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삼키지 않고 뱉은 거란다. 와, 그런데 만약 혹동고래가 편식 안 하고 남자를 그대로 삼켰으면 이 남자 평생 오늘 이날 다 썼네, 다 썼어. 혹시 마술 좋아하는 사람? 난 어렸을 때부터 마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사람 몸통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마술은 가짜인 걸 알고 봐도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 마술이 아닌 실제로 몸통이 반으로 갈라지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있다. 1995년 중국 쓰촨성. 이곳에서 살던 펑슈일린이라는 남자는 그만 거대한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그런데 사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상하체가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고 펑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끊어진 상하체를 봉합하는 것은 실패. 결국 사라진 하체를 포기하고 남은 상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어버린 펑. 보통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낙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는 달랐다. 잃어버린 하체를 깔끔하게 입고 재활 운동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 게다가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상체로만 팔굽혀펴기가 가능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펑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이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이후에 펑은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인기를 발판 삼아 지금도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또한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살려 반쪽짜리 슈퍼마켓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며 여전히 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극한의 순간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펑. 펑처럼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 긍정에너지 나도 좀 본받아야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30초에서 90초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이 숨을 5분 넘게 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 바닷속에서 무려 20분 동안이나 숨을 못 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다. 그 기적 같은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간 남자아이. 그런데 신나게 물놀이를 하던 소년을 거대한 파도가 덮쳐버렸다. 그렇게 파도와 함께 소년은 바닷속으로 쓸려가 버리고 무려 20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데 뒤늦게 구조대원에게 구조되긴 했지만 의식도 전혀 없고 호흡도 없는 상태. 이런 소식을 들은 아이의 가족들은 결국 아이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사고가 난 뒤 4일 후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떠버린 것. 의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남자 아이가 물에 빠진 당시 바다의 수온은 13도 이하였다고 한다. 수온이 낮았기 때문에 아이는 물에 빠진 뒤 몇 분 후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면 뇌 활동은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심장박동도 천천히 느려지게 된다. 이 경우 산소 결핍 상태가 찾아오더라도 뇌의 손상률은 극도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몸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아이가 20분 동안이나 숨을 못 쉬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체온증, 산소 결핍도 하나만 걸려도 목숨이 위험한 심각한 상황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겪고도 살아남았다니 얘는 진짜 평생 쓸 운을 하루에 몰아서 썼나 보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세상에는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영상 주인공들과 같은 행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마! 이게 바로 산타 이거!